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사실 그런 얘기가 조금 있거든요. 이 검찰개혁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몰아가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과거의 양상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과거에 저희가 검찰개혁을 할 때는 주로 어떤 식의 공격을 받았냐면 너희들을 향해서 날아오는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정치적인 비판을 많이 받아왔어요. 그런데 저희가 지금 수사와 기소를 좀 더 분리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고 기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뭔가 저희를 향해서 들어오는 칼날을 무디게 하려고 한다는 게 성립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정치적 비판이 성립이 안 됩니다. 그래서 그런 어떤 오해는 저희가 불식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. 또 야당의 그런 이유를 든 반대와 비판은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. 오늘도 봤더니 전주의 의원인가요? 네. 그게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방탄. 네. 지금 이재명 후보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법인카드나 이런 것들. 그렇죠. 예. 그래서 말이 안 맞죠. 예.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적 오해를 불식시킨 가운데서 통상적이고 또 이상적인 어떤 제도를 찾아나가는 제도개혁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덜하죠, 저희 입장에서요. 예. 검찰개혁이 누군가를 지킨다,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십 년간 얘기되었던 수사와 기소를 한 손에 들고 있는 기관의 권한남용 위험을 없애고 국민들이 경찰에서 수사 한 번 받고 검찰에 가서 또 수사받고 두 번 수사받는 동일한 내용으로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기관들이 서로 견제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거든요. 그것을 통해 전체적인 인권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사가 진행되도록 만든다는 개념으로 저희들은 접근하고 있어요. 예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 아무리 분류해보자 다 윤석열 정부 하에 있는데 무슨 말이 안 되죠. 그건 프레임이죠.